우리 매니저도 같이 한대. 진짜? 그래서 같이 할 거야? 네? 같이 할 거야? 너가 진짜 편한 대로 우리는 뭐 한 식구니까. 우리는 뭐 한 식구니까. 너 정말 이상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가 한다니까 같이 하겠다. 그 의리가 있으시네요, 매니저분이. 든든하더라고요, 같이. 저 지금 제 매니저도 공복자들 한다고 하니까 네. 같이 해야겠다며. 야, 매니저 어디 있어요 지금? 매니저 아마 네. 좀 뭐 먹고 있을 거예요. 시작하기 전에 빨리 가서 네, 뭐 먹고 있어요. 네, 네. 최고의 만찬이. 네. 저 지금 오니까 좀 필요합니다. 대식가인데요? 우리 쪽이 필요하네요. 대식가야. 우리 쪽이 유도했던 친구예요. 내가 24시간 동안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실패하는 거야.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공약으로 거는 거지. 뭐 하실 거야? 나 그거 할까 봐 공약으로 뭐? 오나나나 춤추는 거. 오나나나 춤추는 거. 아, 오나나나. 오나나나. 이게 요즘에 하도 이렇게 핫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봤다? 아예 안 되는데 이게? 야 소연이 노래방에서 잘 추던데? 어땠어? 괜찮았어? 춤이 나쁘진 않아? 난 좋았어. 어차피 웃기려고 추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 진짜 열심히 즐기면서 춘 거야. 아 그래? 웃겨 진짜로? 나 정말 잘 모르겠어. 멋있진 않아. 춤 못 추는 사람이 열심히 추면 그거보다 웃긴 게 없어요. 24시간 보는 건 그렇게 안 힘들 것 같아. 그래,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안 힘들 것 같아. 며칠째 되고 얼마 봤어? 시상식 같은 거 갈 때는 이틀은 무조건 굶고 안 쉬려가지고? 아니, 그러니까 생으로 다 굶진 않았는데 갑자기 비키니 씬이 나온다 이러면 한 2주 정도 거의 안 먹고 지낸 적 있어. 2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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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맥 빠졌을 때요. 저기 날렵하게 키를 보면 너무 날렵하시더라고. 7kg 빠졌을 때. 저 때가 46kg 때라는 거예요? 43kg였어. 그래 그래 보였어요. 그래 보였어. 세 배. 나도 세 배. 여배우분들은 시상식 연말 이럴 때 되면은 그 드레스 입을 때. 권다현 씨도 그래 완전 민감해지죠. 근데 전 좀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. 근데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. 그만둔 게 아니죠. 쉬고 있지 않습니까? 시기 시기. 가사와 이제 우리. 아, 저, 우리 죄송한데 그만뒀어요? 그럼? 아니. 남편이 그렇게 크게 웃으면 어떻게 해. 그럴 거면.